안녕하세요. 바둑실력 테스트입니다. 자, 오늘 기경중명 76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. 이거는 흑이 둘 차례고요. 흑의 약점을 보강하면서 공격해야 된다. 아생연호 살타라는 말 아시죠? 항상 내 돌을 완전하게 보살핀 다음에 공격을 해라 이거죠. 그러니까 이제 바둑을 처음 가리키다 보면 이제 초급에서 중급으로 올라갈 때 이제 첫 깨달음이 그거죠. 내 돌을 튼튼하게 해놓고 이제 공격하고, 처음에 기초 때는 막 공격을 하죠. 내 돌을 죽는 건 모르고. 지금 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. 흑이 이 백을 잡는데, 흑의 수가 탁 젖히면 이 백이 꼼짝없이 집이 안될것 같아요. 뭐, 다른 수가 없어요. 일루 단수 쳐도 이게 단수가 돼서 여기로 나서 두집 나눈 수가 없고. 그죠? 이 자리 급소를 맞으면, 백이 뭐,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. 이렇게 치면 나가도 너무 단수가 돼갖고, 결국은 여기 나서, 이거 단수 치는 건두점 먹고 못 살잖아요. 어쨌든 이렇게 만나도 백이 다 죽잖아요. 자, 과연 얻을까요? 근데 문제는 여러분, 흑이 여기를 둘때 백이 이렇게 받아주는 게 아니라 백한테는 어떤 수가 있나요? 여러분 보이세요? 여기 끊어지는 수가 있습니다. 이거 끊어지는 수로 이 어떻게 방법, 이걸 단수 치고 잡으면 이쪽으로 밑으로 따먹으면 그냥 뭐 여기를 꽉 이어서 아무것도 안 되죠. 여기 놓으면 여기 놓고. 저 치는 수는 단수가 돼서, 뭐 여기 놓으면 또 이렇게 끊어져서. 지금은 이두 점이 중요한 게 아니죠. 그쵸? 따먹으면 이거 따먹으면 너무 쉽게 살죠. 그래서 지금은 서둘리면 안 되고 내 약점부터 지켜야 된다 이거죠. 막 잡으려고 그러면 여기 끊어지는 순간 200은 잡을 수가 없어요. 흑이 지금 뭐 다른 수가 뭐가 있나. 일로 놓으면 이거 단수 쳐서 안 돼. 그렇다고 이걸 살려고 두면은 백이 어떻게 되냐면 이걸 도망갑니다. 바깥으로. 그럼 뻗어야 되는데 여기만 뻗기만 해도 이흑두 점이 잡히죠. 그러니까 이몽에서는 여기가 끊어지는 순간은 안 돼요. 그러니까 흑은 일단 아생연호 살타라고 살려도 뭐 이런 식으로 살려서는 안 돼요. 뒷맛이 나빠서. 요거는. 근데 이제 책에 있는 정답은 어디냐면은 요렇게 살려라 이거죠. 이게 이 돌이 이렇게 있는 것보다는 이쪽 사활하고 백의 사활하고 관련했을 때 조금이라도 이쪽에 이 선에 있는 게 낫다 이 말이죠. 그거는 이제 정답에서 나옵니다. 그럼 당연히 백은 이거를 단수치고 탁 거의 사람 모양처럼 보이잖아요. 흑이 여길 젖히는 거는 이거 막는 게 선수가 돼서 쉽게 살죠. 그렇다고 흑이 또 이쪽으로 오는 거는 이쪽을 막아서 너무 쉽게 살아요. 여기 놓으면 따먹어서. 너무 쉽게 살죠. 야, 과연 여기서 흑은 어디가 또 급소일까요? 그러니까 돌이 지금 여기에 있으면 안 되지만 여기에 있어서 되는 수법이 눈목자가 있잖아요. 그러니까 이 돌이 여기 있으면 이런 수가 안 돼서 살리는데 지금 호구로 지켰잖아요, 약점을. 그러니까 눈목자가 있단 말이에요. 예를 들어서 여기서 백이 이거를 당연히 연결해야죠. 이제 뭐 이런 데 막을 시간이 없죠. 젖혀서 죽으니까 당연히 백은 막을 때 흑은 이런 거 나오면 안 됩니다. 그냥 가만히 꼽으면서 살아. 여기 한 집이 되잖아요. 놓으면 막을 때 여기를 젖혀야 되는데 이게 단수가 돼서 안 되고. 그렇다고 이걸 연결하면 여기가 한 집이 돼서 안 되고. 이렇게 밀고 들어온 수는 여기 나서 안 돼요. 과연 여기서 한 집도 안 되는 자리 급소 찾으셨어요? 이것도 여기 나서 안 되죠. 여기 놓으면 어디 놓습니까? 여길 놓죠. 넘어갈 수가 없죠. 단수가 돼서. 자, 과연 어딜까요? 여러분, 여기서 이 수를 찾아내셔야 됩니다. 요 수가 떠오르지, 쉽게 떠오르는 수는 아니죠. 여기를 막으면 연결돼서 안 되고, 그렇다고 여기를 차단하면 끊어져서 안 되고, 이두 점이 잡히니까. 그러면, 요렇게 놓으면 넘어가, 막지를 못하니까. 답을, 놓고 나면 쉬워요. 근데 이 자리를 찾기가 어려운 거죠. 자, 처음으로 가서 뭐 어디를 놓든지 간에 백이 여기를 끊어서 안 되기 때문에 흑은 지키는데 이렇게 지키면 안 되고 요렇게 지켜야 된다. 왜? 백이 잡았을 때 돌이 여기 있으면은 쉽게 살잖아요. 여기 두면은 이수로 쉽게 살고, 그렇다고 여기를 두는 건 막는 게 선수가 돼서 쉽게 살고. 그래서 흑은 이렇게 호구로 지켜야 되고, 백이 잡을 때요 눈목자가 일단 1착이 좋습니다. 그 다음에 백이 여기를 놓을 때요 마지막 수
다른 수는 안 되고 오로지 요수를 찾아내면 이제 이 문제를 완벽히 해결할 수가 있죠. 여기로는 넘어가서 100을 잡을 수 있고 또 여기를 막는 것도 끌어서 안 되고 그렇다고 이 짠이 연결돼서 안 되고 자 76번 문제 해결을 했습니다. 다음 시간에 77번 문제로 찾아뵙겠습니다.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